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됐고요. 첫 번째 시작은 EBS 중앙 프리미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서류 전형까지 합쳐서 경쟁률이 2,000대 1 정도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센다콤에 들어가서 고등 수학을 시작을 했고요. 1년 반 만에 매출 1타가 됐고요. 해법 수학에 최강 TOT라는 교재하고요. 그리고 블랙라벨, 그리고 셀파 수학,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교재를 검수를 했고, 새롭게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고1, 2 수학 김재은 선생님입니다. 저는 전 과목을 다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거든요. 수학 문제집을 일단은 먼저 이제 풀으면 마음이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아서 다른 과목을 공부할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수학을 좀 좋아하는 사람? 대학생 때도 아르바이트로 이제 수학과의 아르바이트를 이제 많이 했었죠. 그렇다고 해서 업으로 내가 수학 선생님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대학원 진학을 준비를 했어요. 입학 허가를 받고 나는 연구원을 해야 되겠다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집안의 가장이 돼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이걸 1년만 딱 내가 학원에서 일을 하고 나는 대학원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이제 학원에 들어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학원 생활이. 그게 너무너무 재밌어서 사실 지금까지 오게 된 거고 살면서 저는 이제 대학원을 제가 그때 다시 돌아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사실 뭐 별거 아니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용기를 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만 될 때 내가 마치 답안지를 작성하는 느낌처럼 분류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거든요. 1번 A가 1보다 클 때, 2번 A가 1일 때, 3번 A가 1보다 작을 때. 과연 나는 저런 답을 쓸 수 있을까? 선생님처럼? 그때 용기를 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용기를 낸 사실은 그 한 문제에서 여러분들의 변화는 시작이 됩니다. 사실 그 용기를 내는 것 자체가 자기를 민댄 거잖아요. 내가 이거를 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사실 메가스터디를 시작을 하게 되어서 준비를 하면서 정말 몸소 느끼게 된 게 하나가 있어요. 어느 날은 한두 문제밖에 못 만들겠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해서 건너뛴 날도 있었고 근데 어느 날은 특별한 날은 아니었는데도 한두 단원이 막 잘 만들어지는 날도 있었고 하루하루 한 땀 한 땀을 만들어 나가는 게 시간이 정말 빠르게 손살같이 지나가니까 이런 것들이 다 쌓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꼭 해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큰 욕심을 바래서 내가 이만큼 해야지 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만 해야지, 일만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계신다면 정말 원하는 것을 이루는 날을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말 그대로 만들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 안에 성공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선생님은 이제 그 make it이라고 하는 말 뒤에 여러 개의 수식어를 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수학이 좀 더 가벼워지게끔 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더 좀 더 빛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욕심도 되게 많고 주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로 make it. 꼭 성공시켜볼게요. 넌 이미 이 순간에 충분히 충분하고 대단히 대단하단 말이야. 뜨겁게 빛나기를.